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행동의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대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 보내주신 사연을 우리가 상담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사연은 작년 10월에 6개월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내오신 순서대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계속 구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난 방송 댓글 지난번에 화병 관련된 네. 건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달렸어요. 네. 다들 간증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감하는 장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젠제이님, 화병 나서 정신과 예약했어요 하셨어요. 이런 댓글 진짜 몇 개 있었어요. 진짜로 정신과를 예약하셨더라고요. 병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심각하더라고요. 화병 안 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부터 할머님께서 대처 방안을 적어주셨어요. 집회에 나와 연대하여 구호 외치고 행진하면 화병은 면합니다. 정신병원 상담비 후원하고 집회 나오세요. 저도 그렇게 버팁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저 이 방법을 찾으셨어요, 지금. 촛불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실제로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돼요, 돼요. 네. 소리도 지르고, 같이 나오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도 하고. 좋죠. 네, 정민조님. 저도 윤 씨 당선됐을 때부터 놀란 가슴. 올해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저도 화병인가 봅니다. 벽 보고 욕이라도 하고 댓글이라도 쓰면서 화를 달래야 하나 봅니다. 빨리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한정수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요즘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힘듭니다. 저는 착한 사람인데 너무 무력하고 에너지 고갈되어서 윤석열을 안 보면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네. 분들 많으시죠? 진짜 네. 많으세요. 이게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있다. 자기 욕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이거 한번 싹 다 읽고 네. 이거 다시 분석을 좀 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Y.Y님. 사람들이 너무 싫어졌어요. 윤석열 찍은 시아버지, 주변 친구들, 어르신들 그냥 믿고 경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웃을 위해 더 이상 선을 행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노인들은 다 보기도 싫으네요 하셨고요. Blessings to you님. 이 매국노 정권 때문에 1년째 화병입니다.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나눌 수라도 있으면 덜할 텐데 가족들이 이 찍이라 더 미칠 것 같아요. 토요일 촛불 집회 가서 같은 분들과 소리 지르고 분노라도 하지 않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네. 네. 아, 뭐 진짜 이런 의견들 많았는데 아, 약간 우리 감정이 좀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네. 아, 일단 누구를 죽이고 싶은 이 감정 있잖아요. 저도 네. 저도 매일 느끼는 감정인데요. 우리 엄마도 자꾸 찾아. 누구 죽일 사람 없냐? 누구 죽여줄 사람 없냐? 맞아. 의인을 자꾸 찾아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착한 사람들인데 네, 이거 네. 평상시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 네. 이것도 너무 속상했어요. 이웃을 위해 더 이상 선을 네. 행하고 싶지가 않은 지경. 수준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이거를 한번 짚어주세요. 착하니까 더 힘든 거죠. 아, 그런 거요? 네. 응원합니다, 여러분. 네. 우린 착한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버티기 어려운 거죠. 어려울 수 있죠. 또 이 죽이고 싶은 감정 자체로도 또 힘들어지고 괜찮아요. 네, 욕하세요. 네. 아, 이게 진짜 윤석열이 내려오면은 싹 정리가 되겠죠? 주요 원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네. 아무래도 정리가 많이 되겠죠. 근데 너무 걱정되는 게 이 격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촛불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2번 찍으신 분들 태극기 네. 부대들이 주변에 이제 시비 걸 수 네.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 하시고 거의 뭐 저번에서 이제 제가 강남에서 그 기자회견 태용호 규탄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니네 미친 빨갱이들 하면서 하는데 정말 우르르 가셔가지고 와다다다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놈들은 저놈 네 일상이니까 일상이니까 소화를 시켜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소화를 시켜내지 못할 것 같은 그 억장이 무너진달까요? 저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은 정말 윤석열이 내려오면 이게 끝날까 저 이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 화병이 많이 좋아지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찍은 사람들한테 뭐 화를 내진 않겠죠. 끝났으니까. 근데 그게 유지될 수는 있잖아요. 다음에 또
국힘을 뽑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응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다 돌려 세우면? 다는 못 세우겠죠. 네. 이제 광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민주당 정권에 실망해서 찍었다든가 윤석열을 잘 몰라서 찍었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최대 다수를 다시 돌려세우는 그것이 이제 사실 대비 중요해요. 그러면 또 사회 희망 갖게 되겠네요. 그냥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면은 많이 좋아지겠죠. 원래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들의 힘으로 딱 해내야 그렇죠. 이게 오늘 딱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겠네요. 네네. 이게 누가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죽여야 된다 진짜. 급변 사태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아, 좀 민주적인 방법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건 훨씬 더 좋죠. 네, 여러분들 화병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촛불에 나와서 같이 공감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민주주의 다시 완성을 시키고 만들어내면은 나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연 오늘 우리 신성민 선생님이 코로나를 앓고 오셔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제가 다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촛불전진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심각한 고민은 아니지만 일상을 생활하다 불쑥불쑥 한 번씩 생각해보는 주제라 같이 상담해보고 싶어 보냅니다. 저는 지방에서 아들, 딸, 남편과 행복하게 살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큰 틀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혼 전인 20대와 결혼 후 4, 5년까지는 학창시절 때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모임 일정을 잡기도 하고 꾸준히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고향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웃도시로 이사를 해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이 완전 단절됐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친구들과의 단톡방을 만들고 우리 만날까? 라고 한다면 몇몇 친구들은 반가워하며 긍정적 대답을 해줄 거라는 걸 알지만 다들 바쁘거나 나름의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란 생각 그리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생각이 앞서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으로 자주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하는 게 제 나이 때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저만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10년 사이에 친구들에게 한두 번씩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결혼이라든지 돌잔치 이런 자리에서 만나면 참 반갑고 좋긴 한데 그 후에 연락을 더 하고 싶다던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멀어진다는 걸 알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돈독한 대학 친구 두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1년에 두세 번씩 만남을 가졌어요. 물론 제가 먼저 보자고 한 적은 없고 늘 친구들이 먼저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예전 추억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 기억이 생생히 나면서 재미있고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기독교인인데 항상 볼 때마다 교회에 다니라고 해서 늘 주제가 그쪽이라 이야기에 흥미가 안 생기고 또 한 친구는 아이들 사교육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흥미있어하는 주제가 아니라서 리액션을 찐으로 못 해주겠더라고요. 친구들이 뭐를 잘못한 건 아니고 여전히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공유한 소중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갑자기 연락을 해보고 싶다던가 그런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연락을 먼저 하는 빈도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가족들이나 업무적인 통화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 아이들하고는 친구처럼 지내고 지금의 생활에도 만족합니다. 제가 내향적이라서 그런가 싶지만 MBTI 검사를 해보면 내향과 외향이 49대 51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를 아는 예전 친구들은 제가 엄청 외향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약간 똘끼도 있는 성격입니다. 너무 관심사가 가족, 내 일, 그리고 지금의 흉흉한 전국, 시사 정치에만 매몰돼서 그런가요? 지금이라 주변을 챙겨야 하는 건가요? 물론 제 성격상 못할 듯 합니다만 이렇게 멀어지고 각자의 삶에 충실한 게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일인지 궁금합니다. 카톡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쭉 내리다가 친구들 이름을 보면 한 번씩 드는 생각인지라 청남이에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고민은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하게 지금 생활합니다. 대학 와서 한 1, 2년은 고등학교 친구들 좀 만난 것 같아요. 중학교 친구들도 좀 만났고 근데 대학 졸업 이후부터는 부르긴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 나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근데 여전히 뭐 인스타나 이런 거는 다
알고 지내고 애기 낳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근데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 안 되거든요. 네, 저도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죠? 네.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몇 없어요. 집에서 어머니 왔다. 기다리고 계시고요. 남편 네. 출장 갔고요. 딸내미 기숙사 갔고요. 이게 결혼하면 유독 더 그러죠? 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가족 수가 더 많아지고 챙겨야 될 게 많아지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아, 여러분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네. 아 진짜 그렇네요. 네. 이제 불편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이게? 어 저도 고민을 그쵸? 해봤어요. 아 이거 나 이러다가 어. 나 뭔가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이 친구들이 나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막 이렇게 동창회 열심히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그 막 모으는 거 좋아하고 저런 친구도 보면은. 왜 저걸 하고 싶을까? 뭐 기회가 되면 뭐 종종 보고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막 열이 있게 네. 계속 조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난 그런 친구도 보면 좀 신기하던데. 저도 약간 이렇게 모으는 스타일인데 어. 그냥 지금 현재에 만나는 사람들을 모으지. 아 옛날 사람들을 네, 그걸 계속 이제 하지는 않고 왜냐면 생활 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계속 연연해도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 동네에 살면 또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게 고향을 떠난 어, 것도 좀 영향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리가 멀어지면. 수원에 사람인데 수원에 사는 친구들은 여전히 만나더라고. 근데 저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같이 만나게 좀 애매해졌고. 네. 자연스러운 네. 고민으로 보면 될까요, 이제? 끝나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네.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고민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 때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학창 시절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탱시켜줬던 그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반에서 계속 지내니까 네, 밥 먹고 도시락 네, 같이 먹으니까 생활을 같이 하고 동네 살고 동네 살고 같이 뭐 학교 왔다 갔다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이게 나름 영향을 줘요. 물리적으로 가깝냐 가깝지 않냐. 맞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사귈 때 보면 진짜 마음에 드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그중에서 덜 마음에 드는 애도 있는데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냈냐. 덜 마음에 들지만 가까운. 그러니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아, 계속 만나고 야! 뭐 이러면 물론 바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고 반경이 같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사회생활 나오면 그거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쵸. 거리가 생겨서 좀 만나기 힘들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특징은 동질감이에요. 우리가 똑같다는 네. 똑같이 수험 대학시험 공부한다라든가 네. 아니면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라든가 얘기거리가 통하죠. 예, 예, 동질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나 욕망 같은 것도 유사해요. 비교적 뭐 하고 싶은 것도 비슷하고 노래방 가고 싶고 오늘 한번 영화 보러 갈까? 야자 빼고 뭐 싶고 한번 야자 뺄까? 이게 이제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질감 요구나 목표의 유사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각자 자기 분야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동질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목표, 공동의 목표, 공동의 요구 이런 것들은 사라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끈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적 거리가 생기는 건 과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초반 이럴 때는 좀 옛날 세대의 경우 이제 더 그렇겠지만 순수하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물을 많이 먹죠. 무슨 물?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고 신자유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입어요. 이런저런 네.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 간의 비교 같은 걸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잘 나가고 이런 거 비교 안 하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만나게 되면 그 비교해요. 친구들 간에. 얘는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죽 쓰고 있어. 뭐 또 뭐 거꾸로. 그 얘는 취업했는데 나는 아직 취업 준비생이야. 그런 게 걸린 거야. 그래서 취업 준비생 못 나간다고요. 그런 뭐. 네네. 그렇지. 다 취업했으면. 네. 자연스럽게 멀어지네요. 그게 옛날에 친구 관계와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생기면서 좀 소원해지는 이런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한 개인의 문제만 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네. 좀 일반적 현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치고 상처받고 막 이제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에 물들고 이것이 관계를 많이 악화시키거든요. 그렇죠. 친구들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야 자꾸 뭐가. 그래서 이제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만 만나던 시절이 그렇죠.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변질됐는데 나도 좀 변질됐고. 그렇지. 네. 그렇죠. 다 만나면 달라지죠.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연락을 더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의무감 같은 게 별로 안 드는 걸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여전히 나랑 똑같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분도. 그렇죠. 퇴진 집회에서 만나면 계속 다시 소원했던 관계가 친해질 네. 수도 있고. 제 친구 고등학교 친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되게 친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한 번씩 지금도 만나죠. 부쩍 가까워졌던 느낌과 또 실제로 조금 더 빈번하게 만난 것은 얘가 이제 열렬한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이재명 지지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나랑 훨씬 더 카톡도 자주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재명 뭐 저쩌고 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냐 뭐 이제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한테도 열심히 해라 뭐 지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소원했는데 다시 좀 더 급 가까워지는 느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요즘에 엄마 아빠와 제 사이 같네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대화를 안 했는데 요새는 너 뭐 하고 다니냐고 그랬는데 아니, 요새는 뉴스만 터지면 서로 뉴스를 공유해. 유튜브 좋은 유튜브 있으면 소개하고. 그게 바로 공동의 네. 목표. 네. 공동의 요구. 이해하기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가까워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사이라도 일찍이면 좀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워낙 친하면 다시 와야지. 이전에 우리 그 고민들에도 왔잖아요. 친했는데 네. 그게 달라져서 멀어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다 일찍이다. 그리고 뭐 이제 윤석열 너무너무 미워하고 퇴진 집회 맨날 나간다. 네. 그러면 또 그걸로 확 묻힐 수도 있어요. 여자 만나고 싶지만. 네. 원래 이게 누구 욕하면서 치는 거거든요. 네. 공동의 욕할 대상이 공동의 적이 있으면 절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이 친구들하고도 그게 회복되려면 그런 게 좀 갖춰져야지 가능하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사회 나와서는 자기와 주변에 가까워 근접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거리가 가까운 네. 이런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네. 건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친구 사귀는 게 사회에서 공통의 주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이분이 뭐 나 친구들 만나면 친한 친구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기독교 얘기만 하고 네. 교회 다니는 얘기만 하고 한 친구는 사경 얘기만 하고 해서 뭐 어울리기가 좀 그렇다. 그럼 본인도 본인 얘기만 하세요. 윤석열 욕만 하는 거죠. 동화시키자. 문제 이거 이 세 명이 네.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기독교 얘기, 이 사람은 사교육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한다든가 유성열을 네. 이제 비판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면 관계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서로 서로 섞이면서 조금씩.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 하면 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면 더 좋은 관계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불편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오로지 교회 얘기만 하려고 한다. 그런 건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어요. 네. 존중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죠. 네, 멀어져요. 네.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고등학교 절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방송을 가득 보던데. 근데 이번에 찍으신 분들이 있구나. 네. 친구들이. 근데 찍고도 바로 만나요 또. 만나서 또 다 얘기해. 이번 찍었다고. 그럼 애들이 이제 너 미쳤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너무 민주당이 싫어서 찍었다. 그래놓고 이제 한 달 뒤에 만났더니 후회하고 있죠. 네, 그럼 다시 할지. 윤석열이 너 몰랐어 그렇게까지 미친놈인지 막 이런 지금도 여전히 만나요. 네. 그러니까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길을 2번을 찍었다 해서 무조건 단절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걔들도 자 순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명의 관계도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저 관심사가 좀 달라도.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얘기를. 꺼내야 돼. 꺼내서 간을 보고. 네. 내 편이냐. 이게 유지가 될까 안 될까. 거리를 얼마나 둬야 될까. 이거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진짜로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좋은 주제예요. 맞아요. MBTI 청소년들 MBTI 처음에 딱 만나면
MBTI 뭐냐부터 시작한대요. 요새. 그게 이제 낯선 친구들 사이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관심사.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겐 윤석열이 있다. 맞아 맞아. 아니, 저는, 그렇지만 친구를 잃을 수가 있다. 아니 저는 옛날부터 줄기차게 하여튼 개혁적인 얘기만 하고 뭐 이제 뭐 할 때 활동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잘린 적은 없어요. 결국에는 애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 받아들여요. 저놈은 포기할 놈이 아니야. 우리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인다고 저 네. 말을 안 할 리가 없어.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관계니까. 이런 또 생각을 공유하면서 또 사람이 됨됨이가 되면 그렇죠. 서로 존중하는 얘기 아까 하셨는데 네. 충분히 얘기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런 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잘 모르던 단계에서 만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역할로서 만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친밀해지는 단계가 있고 이제 계속 가면 맨 마지막이 바로 공동의 동지적 관계. 네. 네. 공동의 것을 뜻을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이제 이러려고 보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역할로서만 하는 관계들이 사실 되게 많은 거고 엄마 역할, 뭐 아내 역할 하다 보면 옛날처럼 똑같이 2시에 술 먹고 뒤집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내 생활이 변하는 것처럼 네. 또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뭔가 가장 어떤 이렇게 화합의 형태가 동질 관계인가요? 네. 최고 가장 수준 높은 인간관계가 가장 수준 높은 인간관계 동지적 관계죠. 뜻을 같이 하는 관계, 목표를 같이 하는 관계. 그게 그 뜻을 이룰 때까지는 깨질 일이 없네요. 아니 뜻을 이뤄도 깨지지 않아요. 이뤄도 깨지지 않아요. 이뤄도 깨지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워낙 동지적 관계는 그러네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자기 목숨을 서로 바쳐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습니다. 네. 목표를 달성해도. 그러네요. 우리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사연에서는 옛날에 친했는데 지금 왜 소원해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옛날에 진짜 중요한 때를 같이 나눴던 친구 3년 만에 만나도 그대로 자연스러운 네. 친구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같은 것들을 진하게 만나고 관계가 되게 깊어지면 오래오래 보는 횟수의 양이 아니라 질이 더 깊어지니까 그런 관계들 만들면 된다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별개로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 들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애 키우고 바쁠 때는 이거 고민할 겨를이 없다가 이제 조금 약간 시간도 생기고 네. 아이들은 지 친구들 만나서 또 그 동질 집단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또 나는 누굴 만나지? 이런 이제 빈 공간이 생기면 또 고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분이 됐을 때 사실 연구들을 보면은 노인분들을 이제 가장 활발하게,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고 친구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다 자기 세대만의 또 자기 집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거죠. 나와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집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생겼나? 그럴 수도 있어. 좋네. 삶의 지향이 거기. 동질감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좋은 거 가지세요. 서로서로. 좋은 거 권하고. 그런데 태극기 부대에 남자가 많죠. 그런가? 아니요, 약간. 그게 약간 압도적으로 남자가 목사 좋아하는 그런 네. 아니, 왜냐면 조사를 보면 노인 됐을 때 남자들은 보통 혼자예요. 네, 훨씬 더 친한 네, 근데 여자들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거의 나가나 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요새는 이제 열정적인 분들 보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 더 관계에 싶은. 더 몰입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신 건강 안 좋은데 남녀 차이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거를 그렇게 분석하기 좀 어렵겠네요. 약간 문화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문화적으로 이런 저도 이제 요 사연 보고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해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남성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여자는 결혼하면 뭔가 더 조신하고 이런 역할들을 기대하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그냥 여기가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이게 이 관계가 재밌다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어야지 이 만남이 유지되는데 계속 그 소원해질수록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만나지 않는 게.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성들이 결혼하면 이제 관계들이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긴 있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친구들을 초창기에 만날 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야기. 근데 정말 1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새로운 삶을 안 사나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 계속 과거에 그날 그때 너무 재밌었지. 그 선생님 뭐 했지. 기억력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대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회 참여 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뉴스를 소화하는데도 정신이 없고 새로운 관계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바쁘기도 바빴고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그때 친구들을 만나는 게 삶의 낙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는 특히나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제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가도 제가 같이 섞여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진짜 다 아이 얘기, 사교육 얘기. 결혼 시즌에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얘기. 그러니까 이 관심사가 완전 분리되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친구들을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들도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맨날 나를 찾아주거든요. 내가 사람 챙겨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 친구들은 저를 찾는데 제가 안 찾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들 그걸 느꼈어. 야, 너는 나오라고 할 때 절대 안 나오고 맨날 우리가 연락해야 뭘 해야 넌 나오지 않냐면서 나중에 결국 저한테 엄청 화를 냈거든요. 너랑 이제 안 논다고 그래서 뭐 사과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의 어떤 죄책감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건강하면 친구 관계가 그렇게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도 있어요. 네. 자주 안 만나도. 네. 근데 나와서 또는 다른 더 좋은 인간관계로 계속 발전을 할 수도 있죠. 친구들하고는 잘 소원해졌지만 직장 내에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든가 하면 그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뭐 옛날 친구 굳이 찾아서 바쁘게 만나야 돼요? 지금도 바쁘고 좋은데. 내 마음이 풍요롭게 근데 한국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에 나오면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좋았던 관계를 찾는 거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시도해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사귄 친구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옛 관계가 좋은 거죠. 아, 그때 아무 사심 없이 계산 없이 서로 비교하고 막 자본주의물에 찌들어서 평가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좋아했던 그런 관계 그리운 거죠. 사실은 현실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도저히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글로 해고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만 그랬지 그 친구도 지금 만나면 그렇네. 만나면 지금은 바뀌었어요. 않아. 그러네요. 그 친구들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관계가 바뀌었고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방황하는 측면이 있죠. 옛날 관계를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또 막상 만나면 옛날만큼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그쵸, 상황. 그쵸.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건데. 10년 지나서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결국 이거. 결국 이것도 저는 사회 문제라고 봐요. 사회가 건강하면 고등학교 친구들 아니라 대학교 친구, 직장 친구, 뭐 이제 노인정 친구 계속 사귈 거거든요. 좋은 관계로. 새로 만나면 되잖아요, 사람들을. 좋은 관계로.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옛 친구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죠. 진짜 관계 좋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중학교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 막 만나게 해줘. 그게 되게 좋아. 너랑 잘 통할 것 같아. 얘네들이 더 절친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관계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상담에 이제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오시면 이런 작업들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어려울 때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지지자가 누가 있냐. 소중한 사람 누구 있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 누구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찾아요. 그럼 뭐 사실 뭐 고양이도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나올 수도 있어요. 고양이도 지지해줘요? 그거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고양이는 아니죠. 개만 해주는. 고양이는 그렇네. 제가 둘 다 키워봐서 알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친밀한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지지자
이렇게 사람에게도 내가 꼭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힘든 경우에는 네. 그런 거 좀 버려도 된다. 그리고 네. 보통 저희가 이거 할 때 한 7, 8명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 이상 많이 안 찾아요. 많은데 7, 8명 많은 거지. 이게 그 밖에 지지자까지 했을 때 7, 8명이니까 하나도 못 찾으면 절망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찾아주는 거죠. 이제 상담해서 찾아줘요? 그래서 만들어 주고 찾아주는 거지. 이 사람이 평소에 발견하지 못한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없으면 어떻게? 없으면 이제 못 찾아주면. 본인 이런 경우는 계속 상담해야죠. 보통 이러면 이게 뭐냐면 나를 지지해줄 사람 찾잖아요. 그러면 너 다른 사람은 너한테 어떤 지지를 받을 거라고 막 기대할 것 같냐? 너가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이제 쌍방향적으로 고민을 해보면서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느끼게 하고 뭐 상담에서는 이렇게 우선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에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있으시다면은 이거를 크게 고민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제 가족 관계나 나머지 관계들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죄책감이나 혹은 이렇게 소원해줘도 괜찮은 건가? 괜찮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지자가 있고 네, 그 밖에 사람이 있고 단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해주실 얘기 있나요? 마지막 한마디는 네. 지금의 흉흉한 정국 시사 정치에만 매몰릴 때 매몰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집중하고 계신 집중하고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매몰이 아니라 집중하고 계시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기존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고 친구들 동의해서 네. 같이 이제 반윤석열 그걸 하면 맨날 카톡으로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내가 인생을 허비한다든가 뭐 이제 혹시 뭐 땅을 소홀히 할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더 깊이 매몰되셔서 절대 빠져나오지 마세요. 열심히 네. 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더 많이 만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 투쟁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럼요. 그게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또 그 관계 만들 수 있다. 네. 오늘 잊지 마십시오. 동지적 관계가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이 로저스가 한 얘기예요. 아 로저스 씨가 네 상당히 짐 로저스 네. 아니죠? 아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 네 동지적 관계를 네. 많이 만드시면은 네. 지금 이 관계들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너무 옛날에 보내주신 사연인데 너무 늦게 얘기 드렸. 죄송합니다. 그거를 소개시켜드리자. 이 사연에 원래 마지막에 무슨 멘트가 있냐면 10월 22일 촛불집회 이번 주에 저 나갑니다. 10월 달에 보내주셔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촛불에서도 이때 촛불 나가시고 그 모임이 꾸려지셨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6개월이면 충분히 지금 촛불행동 회원이나 이런 모임에 나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게 다뤄드린 점 양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많이 사연 보내주십시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활적인 고민들이 저도 막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연들도 너무 좋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메일 주소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남이는 매주 화요일 7시에 촛불행동TV, 촛불전진, 주권방송 이렇게 세 가지 채널에서 송출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